쓰레기 캐릭터. 아 잠깐만, 아까 파워쿠션 먹었을 때 창의적인 인공지능 먹었어야 했거든. 했겠다. 어차피 죽긴 했겠다. 아이씨, 내 체력. 인간인을 구별하는 방법.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 인간인은 잘 그렸다고 하고 오타쿠는 잘생겼다고 한다. 못. 머리 그딴 거 말고 미소녀 일러스트나 가져와. 미소녀 그려와. 잘생긴 거 그리지 말고. 저녁. 따보. 엘로월드 강화하지 마, 씨. 그거 강화해서 뭐 하게? 아이씨. 뭐? 와. 풍성한 핸드. 갖고 싶다, 룬 피라미드. 자열먹을 결함. 아, 그만 때려. 제로나인함. 이건 풀피다.
아닌가? 순수. 아이. 아, 참네. 게임 더럽게 하네. 어, 나도 스톨링에서 불피할 거야. 나도 더럽게 할 거야. 어, 나 불피하고. 비누비 비트크누비 시장 창공지능에서 자바술이 나오는 줄 알고 20분간 삭제한 적이 있다. 20분이나. 자가수리가 나온 적이 있었다. 그때 그 시절. 그 시절 대적인 힘. 아니 뭐 아! 그 와중에 뚱땡이 자르네. 뚱땡이 컷. 제 힘 많이 올리면 위험한데. 그 전에 잡았네.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막상 끌가내기 극적 극적. 제트킥 드립입니다. 언제적 제트킥이야. 12면이 보이는 보물도 있었다는데 사실인가요? 헉. 완리실 어쩌고. 33메가 용량의 인디게임의 퍼즐 기믹트 퍼즐 풀게 하려고 프린터 출력해서 종이 접기 시킴. 물론 프린터 없으면 우회로도 따로 있는 각별 우회. 우행록. 아이고 실수했네. 옘주. 작상저열. 어, 까까털? 뭐 세모항 해야지 뭐.
아이, 그 와중에 기생충이야? 아니요. 태생이 쓰레기인데. 홀로그램. 아니, 사막 나오기 전엔 괜찮았지. 자, 쓰레기죠. 대멍을 달래? 미쳤나봐. 기생충. 토사야, 넌 이길 확률이 아예 없어. 가엾은 자식. 가엾고 딱한 자로다. 헬로월드 파괴자. 이제 간다. 디펙트 폭풍쇼. 헬로월드쇼. 우와. 유타? 증폭? 판도라 7장? 레후 없앨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탐소 쓸걸.
작은 상자 봐도 저열인데. 방열판이나 찾으러 갈란다. 방열판 언제 줌? 저 나올 때보다 강화 뺏어 먹네. 아니, 아니, 이래도 질 수 있는 디펙트가 정말 대단하네.
방열판 하나 안 나오나? 아니? 역시 옷. 유물 따윈 필요 없는 데스. 머리와 손과 플러를 되찾은 디펙트. 원래 디펙트 거였던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약하겠어. 장화. 이 로봇은 봉인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품을 모아 원래의 디펙트로 돌아가세요. 이게 어떻게 지냐고요? 화상 화상 병역 증기 장벽 군반자의 골칫거리 21 시레스코 밀집 다시. 대충 화상 화상 앞에 장사 없음. 밀집 마이너스 1. 캘리퍼스 황퍼스 대방퍼스 김리퍼스. 이젠 질 수 없는데. 방열판 뜨기 전이나 그렇지. 불가능. 이걸 어떻게 지냐고. 불가능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위로금 안전자산. 사실 죽을 수 있긴 해.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똥만 딥다스 하면은 미라손이 유성타격에 들어가야 에너지 보급이 되는데 그거 실패할 수도 있고. 근데 확률이 너무 낮잖아. 쓰레기 굳이 사막에 가서 죽는 이 쓰레기.
응 아니야. 사를 드느라 폭풍 주어. 여긴 디펙트한테 맡기고 난 먼저 갈게. 못. 안 돼요. 여긴 디펙트한테 맡길 테니 먼저 봐. 열판 홀로 두 장이야 한 장이야? 한 장. 호기심 창의력. 게임을 시작하지. 아니, 유일한 시나리오가 바닥 방열판 창공이었는데. 어차피 체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락보락 가진 않았을 거임. 저 헬월드만 그 자체 나오는 게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긴 한데 그래도 재활용이 있어서 지울 수 있어. 잘못 눌렀다. 너의 호기심 고작 그 정도야.
다시 창의력이 조금 강하달까? 파워를 쓰다가 클닥가한테 맞았다고요? 그건 당신이 미라손 데이터 킬리 데모 환경 폭증폭 박멸 판창 공편향을 챙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지. 챙겨야 할 것도 이렇게 많네. 역시 결함. 그렇게나 강한 척하더니 대구 급할 땐 릴리 가짐이라 손세모한 알약형로 인크병과 막 구박집 폐지기 팽이 될 디룬 초켈리병의 선병사 스탠돈티 판도 아까운 포션의 힘인가? 흐흐. 와우. 두두둥. 핵분열? 굳이 사막을 희망하는 나. 디펙트 중독일까? 서론. 갈.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있는 거 아니겠어? 레후 두 개 뭔데? 아니 후반엔 근데 개세긴 했는데 중반부에 이걸로 꿀 빨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했네. 많이 병 번개까지? 병 번개 쓸 때 있냐? 치약 필요 없는데 이제. 참네. 심장 아예 쓴다. 어떻게든 망하게 하려고. 저렇게 먹고도 심장 묻는 디펙트가 여러모로 대단하다고 느끼는 하루였다. 중청자들은 중사장이 청탑에서 죽을 때 즐거울까 깰 때 즐거울까? 개인적으로는 길이 유튜브 각 나올 만큼 신박하게 깰 때니 사막은 안 돼. 까먹었다. 영리 디펙트.
디펙트 팬클럽. 아니 알카두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어 내가 빙하 괜히 지웠나? 확실히 질 수는 없는 싸움이긴 해. 빙하님 쓰면 억바가 아니지. 오해입니다. 아 미친 헬로월드 강화. 죽었으면 억가시드지. 왜 억가시드야? 심장이 없다. 빔. 아니 억바시드면 첫 턴에 덱 다 뽑아서 안 말리지. 드로가 말렸으면 억바시드가 아닌 거 아닌가? 심접색 345힐 3마리 항아리. 님들도 345힐만 하면 깰 수 있어요. 보라색 맛 났어.